토니모리 찐템들을 소개해줄 겸 토니모리 제품들로만 내가 메이크업을 오늘 할 거야. 이 영상 광고 아니다. 나 진짜 너네들한테 추천해주는 거야. 보이는 게 반말. 보고 계시나요? 안녕 얘들아. 오늘도 반말이야. 왜냐고? 재밌더라고. 그리고 사실 솔직하게 말할게. 오프닝을 안 찍었어. 그래서 내가 지금 오프닝을 찍을 거야. 이미 끝났지만 내가 어디 와 있게. 짜자자자잔. 내 토니모리에 왜 왔게? 나도 몰라. 광고 찍으러 온 것도 아니고 모델도 아니고 토니모리 전속 크리에이터도 아니고 토니모리 남자 정도? 오 되는 것 같아 내가. 그래서 오늘 되게 재밌는 촬영을 많이 했어. 나랑 이제 토니모리랑 만든 재밌는 컨텐츠들이 토니모리 채널 혹은 내 채널에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갈 계획이야.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아? 나 애들아, 난 진짜 어떤 브랜드에서 나를 데려갈까 진짜 궁금했거든. 그 수많은 그 잘생긴 뷰티 유튜버들 냅두고 나를 선택했다는 건 정말 이걸 본 거거든. 뭔가를 본 거거든. 나를 본 거거든. 이거 보는 눈이 있다는 거야. 굉장히 혁신적인 브랜드다. 굉장히 앞서 나가는 브랜드다라고 할 수 있고. 그렇습니다. 그렇다. 그래서 오늘 굉장히 즐거운 내가 하루를 보냈거든. 토니모리와 함께 한 그 나의 하루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자. 뿅. 여기가 어디냐면 스튜디오 안에 있는 파우더룸이야. 그래서 내가 촬영 전에 간단하게 이제 메이크업을 해야 되는데 오늘의 컨셉 꾸안꾸 메이크업. 꾸민 듯 안 꾸민 듯 꾸민 메이크업이 오늘 컨셉이야. 이게 오늘 내 의상이야. 내가 한번 좀 전체적으로 보여줄까? 오늘 컨셉이 침실과 욕실이기 때문에 메이크업을 한 듯 안 한 듯 이렇게 해야 돼. 너무 어려워. 그래서 나도 사실 이렇게 조명이 많이 있는 곳에서 촬영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 정도를 사실 완벽하게 잘 몰라. 아 근데 시간이 없어 지금.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메이크업을 좀 하면서 얘기를 하자. 내가 아까 화장솜 좀 찾느라고 여기 서랍을 열어봤거든? 요런 게 있네. 내가 딱 마침 헤어밴드가 필요했거든? 그래서 요걸 한번 써보고 할게. 어쩌쩌쩌쩌. 어우 야 이거 내 머리에 딱이야. 먼저 클렌징을 하고 올게. 뭐 안 씻고 왔냐고? 아니야 씻고 왔어. 근데 오면서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이 내 얼굴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. 그렇기 때문에 한번 요 촉촉 그린티 워시로 얼굴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줄게. 이 화장솜 진짜 예쁘지? 화사가 생각나는 건 뭘까? 진짜 충분히 거의 이거 물티슈다 할 정도로 이렇게 콱 올려. 사 한 번씩 닦아주는 거지. 냄새 좋아. 근데 이게 진짜 이게 1위 했다며. 근데 왜 했는지 알 것 같아. 이렇게 한번 얼굴 닦아내고서는 원래 클렌징 워터 같은 경우는 마르고 나서 약간 땡김이 있거든? 근데 얘는 이렇게 닦고 나서 물기는 싹 말라. 근데 건조하지가 않아. 그러니까 얼굴이 안 땡겨. 그래서 이게 촉촉 그건가 봐. 나는 사실 써보기 전에는 얼굴에 올리면은 크림이나 로션 바른 것처럼 이렇게 촉촉해지나 했는데 그건 아니야. 얼굴이 세수한 것처럼 말라. 근데 속이 안 당겨. 언더스탠? 영어 너무 잘해. 글로벌해졌어. 자 이제 이렇게 얼굴이 말랐으면 스킨케어를 먼저 해줘야겠지. 오늘은 약간 좀 광나는 피부를 내가 표현하고 싶어서 기초부터 좀 탄탄하게 할 거야. 요즘 내가 빠진 거 이거 너무 좋아 진짜. 뭐 요즘 여러 브랜드들에서 그 쑥으로 된 제품들이 많이 나오잖아. 아 참 내 이거 얘기 안 했다 야. 내가 오늘은 토니모리에 온 만큼 찐템들을 소개해줄 겸 토니모리 제품들로만 내가 메이크업을 오늘 할 거야. 내가 다른 쑥 제품도 써봤는데 일단 그거에 비해 되게 라이트해. 되게 글로벌하다. 라이트하대. 왜 이렇게 글로벌해? 거울이랑 대화하는 거야. 나랑 대화하는 거야. 좀 더 가볍고 그리고 순해. 그게 어떻게 차이 나는 줄 알아? 나는 이 전기면도기 쓰거든? 그런데도 이제 피부에 어쨌거나 자극이 가. 근데 이제 그거를 하고서는 그 에센스를 쓰면 피부가 따가운 거야. 그래서 내가 그거는 저녁에만 발랐거든? 아침에는 면도를 하고는 안 발랐어. 혹시 나랑 똑같은 경험이면 한번 얘기 좀 해줘봐. 바로 크림으로 들어갈걸. 사실 내가 오늘 촬영하는 제품이 바로 얘야. 내가 얘는 내 이름을 걸고 홍보를 해도 정말 좋을 만큼. 원래는 얘 바르고 흡수시키고 얘 바르면 좋은데 나같이 게으른 애들. 게으른 애들은 섞어 발라도 돼. 나 혼나는 거 아니야? 혹한. 근데 이렇게 해도 진짜 좋더라고. 이거는 내가 진짜 실사용자니까 이거 내 팁 주는 거야.
자, 그 다음 이제 선크림을 발라줄 건데 토니모리 선크림 굉장히 많잖아. 근데 나의 추천템은 요거 더마 선플루이드. 플루이드라는 이름에 맞게 약간 붉어. 약간 이렇게 흔들어 쓰라는 말은 없는데 그냥 나 흔들어 쓰거든? 얘들아 근데 나 배고파서 과일 좀 먹으면서 할게. 그냥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내가 왜 좋은지는 내가 바르면 따가라. 그 소량만 써도 돼. 요 정도. 이것도 많아. 이렇게. 이렇게. 자, 왜 좋은지 한번 보자. 너무 하얀 거 아니야? 기다려. 야, 내가 너무 나 자신을 너무 높이 샀다. 얼굴이 작은 줄 알았어. 조금 더 쓸게. 이렇게 바르면 반톤 톤업이 돼. 토니모리에는 사실 그 톤업 선크림이 따로 있거든? 근데 나는 그거보다 얘가 낫더라고. 걔는 진짜 톤업 이런 느낌이고 얘는 딱 반톤 톤업 되면서 발림성도 부드럽고 이 사실 톤업이 된다는 건 무기자차잖아. 무기자차는 뭐야? 그런 백탁현상이 있다는 거잖아. 근데 백탁현상이 자연스럽게 있다는 거지. 마치 그냥 피부가 약간 화사해졌다 이런 느낌. 이게 내가 스킨케어를 목에 잘 안 해서 그런지 근데 요즘에 이게 미백 기능이 많잖아 화장품에. 그래서 내 얼굴만 하얘지나 봐. 이게 항상 촬영을 하면은 이 목이 되게 까맣게 나오는 거야. 조명을 목 쪽으로 쏴도 얼굴이랑 목이랑 피부톤을 진짜 잘 맞추거든 화장할 때. 굉장히 스트레스야. 그래서 얘를 목에도 발라서 톤을 맞춰야겠어. 그리고 일단 더마니까 더마니까 순하다. 뭔지 알지? 그 가성비 맛집답게 가격도 저렴하고. 내가 원래 닥터지 그거 좋아했거든? 나 그거보다 이게 나은 것 같아. 마 이거 광고 아니다. 나 광고 찍으러 온 거긴 한데 이 영상 광고 아니다. 나 진짜 너네들한테 진짜 추천해주는 거야. 너네가 나 믿는 건 알지만 오해할 거다. 알지? 나는 정말 솔직한 그런 아이야. 톤 맞추니까 좀 낫다 그지? 파데 바르기에는 또 여기 의상에 묻을 것 같고 이게 낫다. 오케이 오케이 끝. 그 다음에 이제 베이스 할 거야. 너무 말이 많다 어떡하냐 이거. 근데 빨리빨리 해야 돼. 지금 시간이 없어. 오늘 저 촉촉한 피부를 하기 위해서 요 에센스 파데를 할 건데 얘가 나한테 밝아. 그래서 얘를 일단 한번 뻥 짜주고 컨실러 중에 제일 어두운 게 있어. 허니 색상. 얘를 섞어줄 거야. 근데 이제 컨실러를 섞으면 좀 에센스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요거를 한 방울 떨어뜨려 줄게. 나 말 너무 빠르지? 이렇게 이렇게 두 방울 하려고 그랬는데 안... 진짜 딱 한 방울이네. 잘 섞여라. 그리고 이렇게 섞였으면 한번 내 피부에 대볼게. 어때 얘들아? 잘 맞는 것 같아? 잘 맞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어두웠으면 좋겠어. 요 정도 요 정도. 그렇지 그렇지. 이렇게 해서 내가 베이스를 한번 깔아볼게. 사실 약간 촬영용 메이크업은 피부 표현이 얇게 여러 번 레이어링 되는 게 더 좋거든. 그러니까 좀 더 디테일하고 신경을 많이 써야 돼. 그래도 살짝만 발라줘야겠다. 토니모리 컨실러 좋은 건 뭐 다 알고 있지? 이거 더블 커버 바닐라 색상으로 약간 하이라이트를 주도록 할게. 손등에 조절을 쫙 해가지고 정말 소량만 여기를 이렇게 좀 살리고 싶거든. 그래서 이렇게 샥 샥. 소량 맞지? 내가 저번에 왔을 때는 택시로 한 2, 30분이면 왔거든? 나는 그래서 그 계산을 하고서는 딱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딱 택시를 타는데 무슨 한 시간이 걸리는 거야. 아 이건 아니다 싶은 거야. 이거 늦겠는 거야. 그래가지고 이거 내가 기사님한테 역에서 내려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역을 갔는데 내가 또 반대로 탔네. 마음이 급해지니까. 그래서 이거 미치겠다. 이거 오늘 왜 이렇게 일진이 안 좋지?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야. 하필 이렇게 오늘 중요한 촬영도 하는데 왜 하필 이런 날.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짜증이 확 나더라고. 근데 내 기분을 풀어준 사람이 있었어. 아이들. 라이언을 듣는데 기분이 싹 풀리는 거야. 하 진짜 노래의 힘은 진짜 대단하구나. 내가 저번에 기분 우울했을 때 트와이스 지효 목소리 듣고서는 약간 우울증이 사라졌거든. 정말 노래의 힘은 대단해. 이번 그 노래 대박이야. 그 라이언. 아이들은 약간 나만 알고 싶은 가수 약간 이런 느낌 뭔지 알지? 야 큰일 났어. 시간 다 됐는데 나 지금 얼굴밖에 못 끝냈어. 여기 붉은기 커버 많이 하잖아. 근데 나 여기 붉은기 커버 그렇게 많이 안 한다. 왠줄 알아? 여기 잘 안 하잖아. 코가 이렇게 모여지면서 약간 좀 코가 귀여워져. 뭔지 알아? 너네도 뭔지 알아? 클라스 클라스 지금 클라스. 파우더 처리 해줄게. 파우더가 이거 장난 아니야. 파우더 이거 쓸때 이렇게 손에 덜어내서 쓰는 거. 안 그러면 얼굴에 떡 진다. 아 이거 너무 많이 나와 이거. 얘 파우더는 좋은데 이거 용기는 진짜 이거 해결해야 돼. 보고 계시나요? 근데 용기 이거 진짜 해결해야 돼. 버리는 게 반이야. 나 여기 눈앞에 하이라이트를 바르는데 난 여기 눈앞에 반짝거리는 게 싫더라고. 그리고 요거 쌍꺼풀 라인에 낀 거 제일 싫어. 여기 섀도우 하기 전에 살짝만 가볍게 여기가 잘로가 내려 픽스 시켜준다는 느낌으로
그리고 이따 쉐딩 할 거기 때문에 약간 이 턱 쪽 전체적으로 한번 살짝 요런 느낌. 어, 알지? 빠르게 쉐딩 가자. 쉐딩 가자. 원래는 요거 있잖아. 요걸로 쉐딩 하면은 진짜 자연스러워. 나 이거 쉐딩 강추. 진짜 이거 강추. 슈가 브라운. 그리고 이거 싱글 섀도우 베이지 모델이거든. 요거랑 뱀뱀 섞어서 내가 쉐딩을 할게. 어, 원래는 얘 슈가 브라운 단독으로 사용해도 좋지만 알죠? 오늘 꾸안꾸. 그리고 얘로 요렇게 눈썹 앞머리와 눈두덩이 베이스 전체까지 이어주도록 할게. 좀 넓게 영역을. 저 이제 애교살을 그릴 건데 내가 애교살은 요 두 가지를 섞을 거야. 이 아이들아 이거 알지? 처음 뜯을 때 잘못되면 이렇게 되는 거. 이거 애교살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거. 브러쉬를 절대 눕히지 말 것. 브러쉬를 세워서 할 것. 사과 하나 먹었다. 아. 조집 중해야 돼. 봐봐. 오씨. 어, 얘들아 갑자기 화질이 바뀌었지. 미안해. 저장 메모리 카드를 놓고 왔어. 핸드폰으로 찍어야 될 것 같아. 지금 이거 하고 있었어. 카푸치노 단독으로 그 아이라인 대신에 얘를 눈꼬리만 음영을 좀 주고 있었어. 자꾸 오늘 일진이 안 좋긴 안 좋나 봐. 괜찮아. 긍정적으로 생각하자. 인파 긍정적으로. 긍정적으로 생각. 뭐든지 긍정적으로 하면 다 돼. 긍정의 힘을 믿자. 꼭 이럴 때 똥 마려. 짜증나 죽겠어 진짜. 근데 사과는 하나 먹어야겠어. 야, 너무 했어 했어. 눈썹. 아우 짜증나. 눈썹 놓고 왔어. 야 오늘 진짜 일진 안 좋다. 아니야 긍정적으로 생각해. 뭐 눈썹 안 하고 왔어? 그럼 섀도우로 하면 되지. 여기 토니모리 나랑 같이 이제 하시는 그 팀이 그 마케팅 팀 분들이야. 내 스타일 팀장. 진짜 너무 멋있어. 좋은 사람 안에서 뭐든지 좋은 게 나오는 거야. 그게 뭐 제품이 됐건 음식이 됐건 나는 그거는 장담해. 물론 컨텐츠도 내가 좋아가지고 컨텐츠가 좋은 거야. 좀 아는 사람이 알아야 되는데 내가 입소문 좀 돼. 혹시 나만 알고 싶은 유튜버야? 나의 그런 느낌인 거니? 대답 좀 해. 이제 요거 브로카랑 골드 브라운으로 좀 눈썹 모를 바꿔줄게. 내 눈썹이 염색모잖아. 어 근데 지금 원래 우리 12시까지인데 왜 안 오시지? 거우시는 소리가 들려. 나 이거밖에 안 했는데 어떡해. 네. 네 거의 다 했어. 하얀 거짓말이. 우리부터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죠. 10분. 네네. 야 얘들아 나 잠깐만 셔터 마우스 하고 화장 좀 빨리 할게. 급하게 하면 될 것도 안 돼. 긍정적으로. 긍정의 힘을 믿어야 돼. 긍정적으로 뭐든지. 스크류브러쉬가 어디 있는 거지? 내 핸드폰 어디? 아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있지. 긍정적으로. 쉐딩 슈가 브라운 단독한다. 나에게 주어진 시간. Just one ten minute. 이 노래 아니야 근데 니네? 이효리는 알지? 어제 밤에 먹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먹었거든. 좋았어. 야, 내가 쉐딩할 때 이 뿌리까지 잘해줘야 돼. 안 그러면 가면 쓴 것처럼 어색해져. 그 머리는 살짝 이렇게 고데기 해야 되는데 아무튼 메이크업은 요 정도. 그리고서는 이제 좀 조명이랑 테스트 보고 거기서 좀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. 그러면 우리 한번 같이 촬영장으로 가볼까? 짠 짠 짠. 안녕 얘들아 내 방이야.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줄까? 딱 내가 좋아하는 무채색의 우드. 그리고 이따 촬영할 욕조. 이따 촬영하고 올게. 안녕 얘들아.